장난도 아니고 말도 안 돼. 멤버들한테 섭섭했던 게 있었어요? 예, 찬성이한테 섭섭했던 점이 있었는데요. 태균이가 이제 미국 들어갈 때마다 이제 말린 망고를 사와요. 근데 말린 망고가 진짜 2PM 사이 거의 금 수준이거든요. 근데 제가 어느 날 이제 그 말린 망고를 한 봉지 냉장고 안에 넣었어요. 근데 딱 연습 갔다 와서 먹어야겠다. 참고 먹어야겠다. 맛있게 먹으려고 했는데 연습하고 딱 오니까 냉장고 딱 열었는데 없어진 거예요. 근데 거실에 보니까 찬성이 노트북 바로 옆에 빈 봉지가 있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예요? 찬성이가 다 먹었단 말이잖아요. 장난도 아니고 말도 안 하고 내 거 다 먹고 뭐야? 찬성 씨가 너 섭섭했다 그러더라고요. 네? 아픔이 섭섭했다고요. 섭섭했다고요? 섭섭이 뭐예요? 아, 그때 내가 안 가르치려고 한 게 아니고 이거 제대로 안 물어봐서 난 몰랐던 거지. Don't worry about it, man. I'll teach you tomorrow. Just come out to the practice spot and I'll teach you. I'll teach you and everything will be good, alright? Art of movement, man, for real. Seattle, let's go. What's up? 저희가